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드디어 제가 사이클 콘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이클을 타는 자세나 방법, 그리고 가벼운 프로그램 심박수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사이클 하면은 가장 우리가 염려하는 게 바른 자세라는 게 대체 뭘까 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 경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이클을 타다 보면은 바른 자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이거를 일반인 분들이, 그리고 통증이 어딘가 있는 분들은 좀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를 드립니다. 일단 이 안장 높이부터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저는 굉장히 편안해 보일 거예요. 근데 얘를 제가 한번 쑥 높여볼게요. 이렇게까지. 아주 높아요. 자, 발이 닿지 않습니다. 그 골반이 옆으로 빠지고, 얘를 겨우 막같이 바라면서 발목이 이렇게 흔들거리게 되고요. 반대로 완전히 낮춰볼게요. 자, 무릎이 얼마나 이렇게 접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무릎이 과하게 접어지면서 무릎에 통증 발생, 이 무릎 위쪽 근육이 많이 쓰겠죠? 반대로 너무 위로 올라가 버리면 무릎 관절은 상대적으로 덜 구부러지면서 발목과 오히려 고관절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절을 과사용하지 않게끔 내가 이 사이클을 탔을 때 적당한 각도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편한 거는 내가 만약에 탔을 때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 이 관절 부위가 아프지 않고 불편한 범위면 어디 위치든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상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각도는 무릎이 이렇게 펴지는 지점에서 130도에서 160도 사이에 무릎이 머물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무릎을 보고 각도를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이 수치상으로 굉장히 각도 체크가 어렵기 때문에 무릎이 다 펴지지 않는다,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무릎을 다 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무릎이 지금 탁탁 이렇게. 그리고 과신전으로 해서 백니나 X다리나 무릎 정렬에 변형이 있는 분들은 사이클을 타면서 골반과 발목 사이에 무릎이 흔들리기가 쉽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무릎은 항상 구부리고 있어야 된다. 그 안에서 발목 각도는 고정이 되어 있고 무릎의 각도는 발끝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앞에서 봤을 때 발은 여기 있는데 무릎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도 안 되고요. 발이 여기 있는데 무릎이 안으로 돌아도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무릎 통증이 자연히 발생이 되게 돼요.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기본적인 각도, 자세를 인지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 안장에는 양 엉덩이가 닿게 돼요. 이 엉덩이가 쿠셔닝 역할을 해주면서 내 몸을 지지해 주잖아요. 그래서 양 엉덩이에 닿는 뼈에도 어느 정도 무게감을 똑같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엉덩이가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거나 허리가 이렇게 실룩거리지 않게 돼요. 양 엉덩이는 지지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무게감이 느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허리를 꺾거나 너무 엉덩이를 들썩거리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제가 항상 말하는 어깨랑 골반의 박스를 유지하는 데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이 박스에 대한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필라테스 기초 영상이나 스쿼트의 정석, 그 다음에 제 필라테스 관련 루틴들을 보시면은 이 몸통이나 코어 근육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좀 인지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몸의 박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등을 너무 말거나 허리를 너무 꺾거나 하지 않고 다리와 어깨는 편하게 몸통을 고정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어깨도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타지 않아요. 스피닝을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코어를 고정시키되 엉덩이가 딱 무게감이 재어 있으면 상태는 아주 살짝 숙여주시면 되겠고요. 심박수 체크를 위해서 또는 팔을 고정함으로써 조금 더 페달링을 빠르게 높여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잡이, 그 다음에 이 심박수를 측정하는 센서 손잡이를 잡으셔도 괜찮고요. 근데 팔이 여기 있는데 몸이 뒤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거리에 맞춰서 내가 각도를 상체 같은 경우에는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인 자세에 대한 가이드를 알려드렸으니까 우리 한번 가볍게 10분 정도만 인터벌 트레이닝을 해볼까요? 어떤 기구 회사의 제품이더라도 기본적인 계기편의 형태는 비슷해요. RPM이라는 게 있고, 헐트레이터라는 게 있고, 칼로리, 타임, 디스턴스, 레벨이 있어요. 이 제가 페달을 돌릴 때 지금 속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 페달이 어느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 속도
감을 체크할 수가 있는데 이 RPM은 내가 운동을 하는 동안 너무 뒤죽박죽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어느 정도 일정한 그 범주 안을 내가 체크를 해서 그거를 인지하고 있으면 되고 펄트레이트는 심장 박동수, 심박수는 여기 센서가 있는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잡고 있으면 심박수가 바로 뜨고요. 칼로리 소모량은 사이클마다 그리고 뭐 스마트워치마다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저는 신경 쓰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 그리고 거리, 그 다음에 운동 강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운동 강도는 기기마다 그리고 레벨마다 다 상이하기 때문에 심박수랑 내가 호흡이 어떤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유산소 강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 그 계기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은 제 경우에는 타임과 디스턴스를 조금 더 활용을 해서 목표치를 정하거나 예를 들어서 제가 스쿼트를 10분 스쿼트를 하기도 하고 100개의 스쿼트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목표를 좀 정해놓고 사이클을 30분 정도 탔더니 내가 거리를 한 12km 정도 탔네. 그러면 그거를 기록을 해놨다가 다음에는 30분 동안 그 거리보다 조금 더 나아가 본다든지 아니면 오늘은 내가 딱 15km를 타고 내려오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 설정을 하는 것도 조금 유산소 운동의 재미를 보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저는 지금 이제 워치 설정을 하고 10분 동안 프로그램을 할 건데 가볍게 가이드를 드릴게요. 2분 동안 조금 힘차게 탈 거예요. 나 지금 정말 힘들다. 그리고 1분 동안은 조금 설렁설렁 약간 쉬어가듯이 하지만 너무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3세트를 진행하면 9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다시 속도를 낮추면서 심박수가 100 정도로 떨어질 때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심박수에 대해서는 다시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1, 땡!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 이게 했기 때문에 심박수가 지금 벌써 97 정도로 뜨게 되는데 심박수는 최대 심박수, 뭐 목표 심박수, 안정치 심박수 다양한 게 있어요. 근데 최대 심박수를 너무 디테일하게 우리 정확성을 따지지 않기로 해요. 220에서 나이를 빼면 돼요. 220에서 제 나이 32를 빼면 188이 됩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 강도 설정은 보통 60%에서 80% 사이로 두게 돼요. 이 범주가 너무 크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60% 정도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조금 말하기도 편하고 호흡도 생각보다 편해. 그리고 안정치 심박수. 안정치 심박수는 정말 내 몸이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의 심박수예요. 제 경우에는 자고 일어나서 10분 이내에 측정한 심박수를 얘기하는데 제가 측정을 하면 50 정도 나오거든요. 되게 낮은 편이긴 해요. 만약에 제가 70%의 운동 강도 설정을 했다. 그러면 146 정도가 나오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제가 60%에서 80% 사이에 운동 강도를 두고 설정을 하면은 130일 때는 지금 약간 이런 패턴으로 호흡이 조금 더 거칠어지고요. 만약에 심박수가 80%까지 육박했다. 160이 되었다. 그럼 저는 정말 숨을 헐떡이면서 이 마스크를 정말 빨리 치우고 싶다는 그런 호흡에 약간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숨이 차거든요. 자, 지금 2분이 되었고 저는 레벨을 살짝 줄여서 편하게 타볼게요. 우리가 사이클을 시작하자마자 2분 안에 최대 심박수까지 막 목표 심박수 70에서 80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는 잘못된 방법이고요. 만약에 유산소를 20분 정도 한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특히나 운동을 웨이트를 고강도로 하고 났다라면 심박수를 높이기 편하겠지만 오늘 좀 슬렁슬렁 유산소를 하고 싶다. 하지만 짧고 굵게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심박수를 5분에서 10분 동안은 워밍업을 두고 점진적으로 높이는 거를 추천합니다. 60%일 때는 호흡이 편해요. 80%일 때는 호흡이 약간 너무너무 버거워요. 자, 다시 3분이 되었고 전 이번에 3으로 올렸어요. 지금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강도를 3으로 둬도 굉장히 무겁거든요. 저희 집에 있는 사이클에 한 8에서 10을 걸어놓고 하는 느낌? 그 정도로 이게 회사마다 기기마다 세팅법이 다 달라서 내 다리의 느낌을 체크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하체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강도 설정 같은 경우에는 내 허벅지가 찢어지게 아프고 허벅지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
아까 제가 자세 가이드 한 것처럼 박스를 유지하면서 양 엉덩이는 묵직하게 둔 상태에서 호흡을 체크하면서 심박수를 느끼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산소 할 때 핸드폰 하는 거는 솔직히 추천하진 않아요. 다른 무언가를 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유산소 운동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운동에 집중하기 위해서 약간 음악을 듣는다 이 정도까지는 뭐 대체 오케이. 헬스장에서 센서가 달려있는 것들이 있으면 체크를 하시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이걸 잡고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호흡 양을 체크하면서 이거 집중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힘들면 막 몸이 이렇게 움직여 지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자세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거는 자세예요. 엉덩이가 한쪽으로 빠지지 않고 무게감을 유지하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자, 저는 무게를 다시 살짝 3초 뒤에 줄일 거예요. 와, 힘들다. 이 프로그램으로 2분은 조금 더 강한 강도로, 1분은 좀 더 약한 강도로 20분에서 30분만 타도 평소에 1시간씩 핸드폰 하면서 탔던 강도보다 최소 3배는 높을 거예요. 혹시 제가 사이클 메이트로 한 20분? 30분짜리 프로그램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려해보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저는 레벨 1으로 불리고 있는데도 심박수는 146이에요. 계속 70%의 운동 강도를 맞추면서 하고 있는 거죠. 후. 자. 후. 자, 또 올려볼게요. 마지막. 후. 후. 자. 이렇게 호흡이 계속 거친 상태가 유지되는 게 운동, 우리의 지방을 태울 수 있는 70%. 대부분 지금 이 강도로 저랑 똑같이 타면은 유산소를 많이 안 하 우리 초급자분들이나 헬린이들은 운동 강도가 체감 막 90%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안정시 심박수로 계산한 최대 심박수, 목표 심박수를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를 인지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후! 자, 조금 더 타볼게요. 후! 지금 심박수가 155까지 갔고 저는 호흡이 힘들어요. 발에 과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고관절과 무릎을 이용해서 앞쪽으로 추진하는 그 힘을 계속 사용해 주셔야 돼요. 너무 힘들어. 후. 이렇게 10분만 해도 여러분 땀 범벅이 될 수 있어요. 심박수 지금 심박수 이제 160, 159. 후. 레벨을 줄였는데도 20초만 쉴게요. 말 좀 쉴게요. 후. 자, 9분이 되면 저는 강도를 낮추고 살살 탈 거예요. 여전히 제 심박수는 150. 자, 줄일게요. 살 것 같다. 자, 쿨다운이 항상 필요해요. 쿨다운은 다시 일상 상태. 내가 운동하지 않았던 편안한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운동 제대로 마무리야. 힘들어. 이렇게 한 번쯤에 나의 안정시 심박수, 최대 심박수, 목표 심박수 등을 계산을 해서 운동에 적용시켜 보는 것도 좀 전문적인 느낌도 나고 아무래도 운동의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시면 강도는 낮췄지만 계속해서 몸이 과하게 흔들리지 않고 엉덩이는 바닥에 딱 붙어있고 척추는 위아래로 곧게 펴져있지만
허리가 꺾여 있진 않고요. 등이 너무 말려 있지도 않아요. 바른 자세를 상기하면서 하는 사이클일수록 우리는 이 짧게 10분 운동을 하더라도 효율이 높아질 거고, 이 자세에 대해서 내 몸이 조금 더 익숙하기 때문에 사이클을 하는 경험이 쌓일수록 조금 더 내 몸에는 익숙한 좋은 자세가 기억이 될 거예요. 만약에 유산소를 하고 쿨다운을 했는데도 막 심박수가 안 떨어져요. 그러면 마무리로 스트레칭을 하면서 호흡을 정돈하고 운동의 상황에서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을 계속해가지고 심박수를 한 120m로까지 떨궈볼게요. 자, 119가 되었습니다. 말을 안 하니까 금세 떨어지죠? 115까지 떨궈볼게요. 110까지 그냥 떨어질 것 같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자, 109까지 왔습니다. 제 스마트워치로도 최대 심박수는 지금 160이 찍혀 있고요. 현재 심박수는 지금 110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데, 오늘 영상이 우리 헬린이들,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모든 우리 버금이들한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왜냐면 지금 저 10분 탔는데도 지금 이마랑 다 젖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유산소는 이렇게 타야 합니다. 저는 유산소를 매일 타진 않지만 한 번 탈 때는 무조건 이렇게 심박수를 조절하면서 언제나 130에서 150 그 구간을 계속 웃돌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의 효율을 높이는 편이거든요. 이걸 인지하면서, 기억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